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염승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포동물, 즉 산호, 해파리, 히드라 등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독 단백질 혹은 독 펩타이드에 대한 생물 활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간들은 고대로부터 독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왔고요. 그 중에 해파리는 대표적인 독을 만들어내는 바다 동물이지요. 그 전까지는 이들 독들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서 그것들을 분리하고 추출 정제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유전체 해독 방법,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저희가 노무라 입깃 해파리, 말레이 해파리, 그리고 작은 상자 해파리 등등의 해파리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냈고요. 독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전부 추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공학적인 방법,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 독 단일 물질들을 합성 또는 발현시킬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다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 있을까 지금 쭉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가면역질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천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의 건선 등등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생물 과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들을 찾아냈고요.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레이크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독 성분들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다양한 이 퇴행성 질환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해파리 종들을 채집할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침세포에 쏘이지 않도록 두꺼운 고무장갑들을 끼고 채집을 했고요. 연구 실험실로 옮겨서 실험하는 과정들은 대개 이 생화학적인 과정들이라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얻은 정도이고요. 앞으로 전임상 실험이라고 해서 동물 실험들을 좀 더 자세히 진행해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병아리 연구자 혹은 병아리 과학자들이 앞으로 더 이 해양 생물 그리고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자포동물의 생물 활성 연구를 통해 치매 치료라는 불가능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함께합니다.